필리핀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한 50년 희년사 출판 감사 예배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회장 이영석 선교사는 필리핀 한국 선교회 50년 희년사 출판은 필리핀 선교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진단,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귀한 책자가 될 것이라며 필리핀 선교사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50년간의 여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의 행전을 써가보자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따로 떼어낸 아름다운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한국선교회 2024년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부 순서엔 필리핀 한국 선교 30년 이상의 선임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과 50년 희년사 출판을 위해 섬김을 실천한 분들의 편찬사, 서평 그리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의 미래를 감당할 한국 청소년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이 많은 현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도전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년 희년사를 출판하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출판 감사 예배를 통해서 50년 역사가 다음 세대 선교의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의 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년 희년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한편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오는 12월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한 한국과 필리핀 희년 문화축제 한마당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